네, 안녕하세요. 마왕TV의 마왕입니다. 오늘은 에어포스 로우 제품 간단하게 한번 리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 아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좀 많이 본 듯한 비주얼이죠?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물리도록 봤던 범고래 덩크랑 굉장히 비슷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요 포스 아이의 수시가 흰색이다. 범고래 덩크는 수시가 검정색이다. 뭐,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 같고요. 덩크이고, 포스이고, 그런 차이. 요 아이도 과연 히트를 쳐서 범고래 포스 가 될지 한번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컬러 블록킹은 굉장히 깔끔한 흰색과 검정색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다시피 사이드 패널, 토박스, 수시가 흰색 민자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나머지 오버레이 부분들이 검정색 민자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흰색 수시 안쪽에는 검정색 가죽이 받쳐주고 있어서 흰색 수시에 검정색 하이라이트 느낌을 주는 좀 디자인적으로 깔끔하고 이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아일렛 커버 같은 경우도 검정색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끈도 검정색으로 채워져 나오고 AF1 음각이 박혀있는 두브레가 달려있고요. 그 밑에 귀여운 자수 미니 수시가 박혀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흰색 통에 검정색 텅탭에 나이키 에어 에어포스 1 로고가 박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검정색 라이닝과 검정색 인솔에 역시나 흰색 나이키 에어 로고가 박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힐 탭에도 나이키 에어 로고가 자수로 흰색으로 박혀있고요. 하얀색 미드솔 뒷부분에는 에어라고 검정색 양각으로 여느 에어포스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정색 아웃솔에 역시나 나이키 에어 로고가 박혀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제네랄 릴리즈 일반판 포스의 실루엣을 가지고 있고요. 컬러 블록킹이 굉장히 심플하게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원하든 원치 않든 범고래 덩크를 연상시키는 그런 실루엣을 갖고 있는 에어포스가 얼마 전에 출시가 돼서 콩홈에서 139,000원에 구입을 한 그런 포스 아이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요 아이도 범고래 덩크와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 곡선을 보여줄지 아니면 어느 순간 꺾여서 떨어질지 궁금증을 좀 유발하고 있는데요. 착샷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또 조만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